안동 하회마을의 실제 밤 풍경을 무대 배경으로 활용한 실경 뮤지컬 부용지혜의 올해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4년째를 맞은 부용지혜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한여름 밤공기를 가른 전쟁의 북소리가 부용대 절벽을 뒤흔들고 허도령의 사랑을 지켜보던 화려한 조명들은 낙동강 물줄기와 하회의 밤하늘에까지 무대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국내 첫 시도답게 실경 수성 뮤지컬의 진가는 무대의 입체감에서 올해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어느 쪽에 앉아서나 사각이 없는, 절경이 또 훼손되지 않는 멋진 무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해진 무대에 비해서 허도령과 서해로 분산된 이야기 전개는 여전히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지성 폭우로 무대가 파손되고 30도 넘는 폭염이 공연 내내 이어지면서 공연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하회마을에 5월에 참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이 하니까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올해로 4년째, 유료화 2년째를 맞은 뮤지컬 부용지혜가 실경 무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살아남으려면 결국 공연 상설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